여기는 동대문 의류 도매 상가. 좁은 상가 통로를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남자 34살 문순 씨입니다. 시니컬토스트 됐어요? 네? 시니컬토스트? 12만 천 원이요. 그의 직업은 사입삼촌. 안녕하세요. 잘 맞추면 그거부터 어떠? 통영 데일리 됐나요 혹시? 아,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의류 소매업자를 대신해 주문한 옷을 직접 받아 배달해주는 이른바 의류 구매 대행업이 그의 업무입니다. 야, 휴지 없었니 오늘? 있었어요. 있냐 등은? 월요일. 도소매업자들의 다리가 돼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밤시장을 하게 되면 저녁 8시서 부터요. 아침 새벽 6시까지. 처음에는 힘든데 익숙해지면 이것도 할만해요. 한 6개월만 하시면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 많은 사람들 틈을 하루에도 몇십 차례 오가야 하는 고된 일. 게다가 묵직한 의류 봉지를 늘 끼고 다녀야 하니 체력적으로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찍어 갑자기? 그래도 항상 웃는 얼굴로 좀처럼 힘든 내색을 안는 문순 씨.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네, 두 가지요. 나중에 언젠가 또 다른 거래처가 생기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고 그 거래처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여기 옷 괜찮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혹시나 저희가 물건을 잘못해서 내려보냈을 실수해서 내려보냈을 때도 삼촌이 좀 더 우리한테 더 잘 챙겨주고 더 체크도 잘해주시고 하루에 그가 돌아야 하는 매장 수는 어림잡아도 100여 곳 봉지 개수도 어마어마하다죠. 한 10개에서 15개요. 많은 날은 20대봉 좀 넘고요. 20개까지네요. 네. 오거라. 한때 경영학도였던 문순 씨. 동대문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언 1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장을 했었죠, 제가. 이런 매장은 저는 이제 여성복이 아니고 남성복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하는 거라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옷 좋아해갖고 그쪽을 하다가 이쪽을 일로 넘어온 거지. 계단으로 다녀요? 계단으로 다녀요.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네. 그렇게 급해요? 차가 써야 되기 때문에 광주로 가는. 한번 차를 놓치면 모든 일정이 꼬이는 터라 짐을 지고 달리는 일은 사입삼촌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손수레 쓸 시간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겨우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네요. 그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좀 지나서 돈 좀 모이고 나면 다시 매장을 차릴 예정이에요. 일단 여기 하면서 저희가 삼촌들끼리 인맥도 많이 쌓여갖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몇 년 정도 더 하면은 거래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매장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동대문의 밤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입삼촌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28살 영일 씨입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차.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팀에서 막내죠. 사장님. 신참이긴 해도 무거운 술에 끄는 법까지 더득한 빠릿빠릿한 막내입니다. 아니 이게 각도만 잘 맞추면은 그냥 굴러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입 삼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길에서 일을 합니다. 사무실에 오갈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죠.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멋지게 들어가야 되고요. 한번 더 올라가야 돼. 남은 물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몇 번을 더 오가야 겨우 엉덩이 붙이고 일을 합니다. 이제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아이고 누나, 아이고 누나. 이 혼이 나가네요, 완전. 어? 사고야. 편지도 주소 잘못 적으면 잘못 가잖아요. 이것도 주소 잘못 적으면 잘못 가요. 그래, 안 내주면 분실이야. 돈으로 메꿔야 돼. 세상에 쉬 배우는 일 없다더니 영일 씨 한수 호들게 배웁니다. 다시 심기일전하는 영일 씨. 이거 안 해요? 어디? 발란트는 우선 마무리 안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트럭 가득 짐을 싣고 달려간 곳은 포장한 의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마지막 장소. 대형 화물차에 물건 싣는 것까지 해야 영일 씨 임무가 마무리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뭐라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화물차. 아. 영일 씨 덕분에 누군가의 하루가 수월해지겠죠. 한철이의 일을 마친 영일 씨에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속을 든든하게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왕래나 사는 게 아무래도 청소도 많이 하고요. 뭐 잡다리도 많이 하지만 좀 도와주러 가는 게 제일 많죠. 지원 가는 게. 힘들어도 아직 힘 좋고 열정 많은 청춘이라 다행입니다. 커피 드시겠님. 선생님. 막내 덕분에 길거리 사무실이 카페가 됐습니다. 커피 맛있다. 여유리가 타오니까. 커피 얼마나 맛있나. 우리 막둥이 타오니까. 아이고, 뭐가. 한 잔 묵었다 하자. 언니, 이런 것도 하고. 영일 씨 애교도 제법 되네요. 꿀 같은 휴식을 뒤로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시간. 어디야? 프라이미 티? 프라이미? 맞아요? 네. 저희 아닌 것 같은데요? 1층 3호 맞아요? 가게를 잘못 찾은 걸까요? 프라이. 어디에서 거래 안 하죠? 다른 가게로 가보지만 여기도 당연히 있어야 할 영일 씨 집만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영문일까요? 알고 보니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겁니다. 아직은 이런 실수를 종종 하죠. 지금은 좀 서툴러도 머지않아 능숙한 사입삼촌이 돼 있겠죠? 치열했던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일 씨가 일을 끝마쳤다는 의미죠. 남들과 조금 다른 일상, 그 끝에는 그토록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이쪽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죠. 퇴근길, 오랜만에 팀 회식이 마련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른 아침인데 삼겹살은 좀 과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저녁이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일 끝나고 밥을 같이 먹어야죠. 그럼 어쩐데? 그래야 정도 쌓이고 뭔가 안 되겠지. 그러죠. 든든히 먹고 오늘 밤도 파이팅입니다. 그 시간 문순 씨는 아직도 옷보따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내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서인지 밤사이 부쩍 야윈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간 안에 일을 마쳤습니다.
아, 죽을 뻔했어. 이거 지금 정산 다 해서 내려보내줘야 돼갖고. 본인이 꼴등 맞어요. 아직 한 명 남았어요. 이제 일이 마무리에 들어가나 싶은데 문순 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건 왜 여기다 싫어요? 아, 이제 배달 배송해 주러 가는 데 갖고 이제 성남으로 배송 가는 거예요. 배송을 직접 해요? 네, 직접 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은데 조금 더 남아요. 그나마 이거 끝나고 이걸 해야지.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는 빠르게 안 다니면 일거리를 안 줘요.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소원을 빌고